강릉 산불은 재를 지내는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당이나 굿당에서 켜놓은 촛불이 화재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계룡산을 둘러봤습니다. 무속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계룡산. 한참을 오르자 산기슭에 굿당이 나타납니다. 향로엔 타다남은 향들이 가득하고 제단에는 뭔가를 태운 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단 앞 철제 상자 안에는 초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는데, 촛불은 켜둔 채 소화기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단. 나뭇가지에 전깃줄이 칭칭 감겨 있고 전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영험한 기도처라는 소문을 타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하는 무속인들이 많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등록하거나 허가 내는 것도 아니어서 단지 그걸 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무속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립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대왕의 기운을 받겠다는 무속인들이 모여들면서 해변가는 굿당들이 점령했습니다. 굿이 열린 장소엔 음식물 쓰레기와 비닐봉지, 화환 등 불이 잘 붙는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해가지고 화재가 촉발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지금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가 무속 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기적으로 굿당을 철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적이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무속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